SK렌트카 입장에서도 사실은 전반기에는 강동국 임정숙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구상원 임정숙 조합으로 경기를 펼치겠고요. 4세트 남녀 혼합 복식 웰컴 저축은행의 서혜민 선수의 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유람 선수는 2세트 참 중요한 또 세트 스코어를 챙겨줬었고요. 자, 오늘의 첫 샷이었습니다. 서현민 선수. 네, 자신 있는 샷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이어서 차유람 선수 좁은 공간 연속 포인트 갑니다. 자, 남자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고 여자 선수들의 또 그런 활약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혼합 복식에서는 또 무엇보다 상의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또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네. 포인트를 시작하는 웰컴 저축은행. 자, 출발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서현민 선수의 지금 선택은 회전을 1에서 1.5팁 정도로 억제를 한 공격이에요. 내공의 위치가 많이 밀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부드럽게 놓을 것인지 타격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조금 예. 항상 지금 형태에서 바깥 돌리기는 두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께를 이용을 할 거라면은 정확한 당점 조절과 내공의 속도, 느린 속도죠. 자, 하지만 이 속도, 빠른 속도를 낼 거라면 약간은 두꺼운 두께에서 밖으로 나왔다 밀려 들어가는 그런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네. 두께 실수로 보여져요. 현재 SK 렌터카의 구상훈 선수입니다. 아, 첫 포인트를 멋지게 풀어줍니다. 확실히 구상훈 선수가 나 돌아왔다라는 거를 이번 4라운드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1세트 남자 복식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던 고상원 선수. 자, 복식 경기만 오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숙 선수고요, 이제. 자, 약간은 두꺼운 두께에서 조절이 필요하죠. 아, 빈 공간. 약간 얇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 이닝입니다. 아, 살짝 많이 밀려버리고 말았어요. 네. 12시 당점을 이용한 넣어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네, 좋아요. 단숨에 동점입니다. 자, 쉽지 않은 넣어치기였어요. 네. 약간은 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2시 당점이 필요했죠. 하지만 저 순간에도 약간의 의심이 들게 되면은 터치하는 순간에 실수가 나오기 마련인 함정이 있었던 그런 넣어치기였습니다. 자신감이 돋보여요.
벗어나네. 네. 선택은 바깥 돌리기죠. 네. 직접 봤는데. 네. 지금은 내공의 속도의 영향이 좀 큽니다. 자, 속도를 약간 더 늦춰주던지 아니면은 약간은 더 회전을 줬더라면 좀 득점 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구상원 선수 오늘 뭐 이번 세트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 거리에서 안으로 차분한 느낌으로 오는데 이 사이로 빠지지 않고 득점. 역전. 자, 고상훈 선수에게는 약간 믿음이 가는 그런 그러게요. 느낌이 느껴져요. 예. 뭐 세트 초반이지만 점수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돌아 나오죠. 네. 오, 1위. 연속 포인트를 갑니다. 5대 3. 이렇게 돌아 나오는 확률을 본 것도 본 거지만 네. 일목적구를 맞은 이후에 내공 컨트롤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너를 바짝 돌아 나오게 하는 적당한 내공의 속도였어요. 회전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역전을 이룩한 SK 렌트카입니다. 약간의 밀림을 잡아내지 못했어요. 네. 왼쪽을 이용한 안으로 돌리는 방법, 그리고 지금처럼 타격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 그 선수의 스타일과 그 순간에 느껴지는 확률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 임정숙 선수. 빨간 공 지나갔고요. 점수로 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이용을 할 때는 당점을 한시 쪽으로 주어주게 되면은 원쿠션에서 옆으로 퍼지는 걸 방지하면서 약간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타격을 주면서 옆 돌리기 연속 포인트.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 네 번째 이닝 만에 7점 올라서고 있는 SK 렌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트에서 세트 스코어를 챙겨야 SK 렌터카로서는 이 승점 3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승리를 연승을 이어가고 싶겠지만 예. 아직은 웰컴 자축은행 상대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기고 싶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감이 30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4연속 포인트가 됩니다. 9대 3.
자, 어렵게 맞긴 했지만 저렇게 득점이 이루어진 건 내공의 속도입니다. 걸어치기. 네. 자, 내려오나요? 지금도 고상훈 선수의 걸어치기는 속도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내공이 너무 빠르게 되면은 여기 쓰리 쿠션에서도 회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넘치죠. 네.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넘어갔어요. 예. 일단 분위기를 타고 있는 SK 렌터카고요. 웰컴 저축은행 차유람 선수. 키스가 갈 길을 막았습니다. 4연속 공타가 되어버리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저런 컨트롤의 기술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10번째 점수 이렇게 채우네요. 네,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시 보시죠. 저 두께와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미세한 회전 조절 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고상훈도 하답합니다. 연속 포인트 11대 3. 공터 없이 지금 계속 연속 포인트들을 이어가고 있는 SK 렌터카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위치를 해결을 해줬죠. 자, 임정숙 선수도 대단합니다. 자, 이번 4세트는 참, SK 렌터카의 흐름이네요. 3연속 포인트를 이번 이닝에도 보여주었고요. 12대 3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은 경기력이면 참이 혼합복식의 경기력이 참 대단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팀은 자, 이게 바로 그두 선수의 호흡이에요. 자, 분명히 오른손 왼손 바꿔가면서 선수가 바뀌고는 있지만 움직이는 공에 있어서만큼은 한 선수가 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넉점을 더 보태면서 13대 3, 10점 차입니다. 두점 남겨놓고 있는 SK 렌터카고요. 첫 이닝 세개 포인트를 보여줬었던 웰컴 저축은행인데 그 이후로 지금 점수가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현민. 돌리기로 이점을 주는 바꿔버립니다. 오랜만에 선수가 나왔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자, 도착하기 위한 시작을 서현민 선수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자, 공 배치가 굉장히 어려워요.
통과가 됐는데 아, 점수까지는 이목적구가 좀 허공에 있었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은 낮았던 그런 공격이었어요. 네. 아, 지금 들어가서 한 얘기는 그런 것 같네요. 오히려 중하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상으로 당점을 바꿔서 약간 밀림을 이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야. 아, 안 맞았죠? 그럼에도 좀 멋진 샷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친 그 내공의 움직임이 네. 약간 더 길게 나가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매서웠던 그런 공격이에요. 네. 아. 지금 바깥 돌리기는 네. 너무 아쉽네요. 네. 자, 이제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갑니다. 임정숙의 옆돌리기. 포인트. SK 렌트카 위너스 팀은 한 점이 남았지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심은 네, 없네요. 마지막을 보상을 해서 끝냈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은 SK 렌터카 팀은 1, 2점을 남기고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집중이 결과적으로는 세트를 움켜쥘 수 있는 힘이 됐고 15대 4, 4세트를 챙기면서 이제 원점이 됐어요. 네. 자, 다시 원점으로 돌린 마지막